야, 좋다 이 표정. 좀 더 길게 줘볼까? 정희수 씨 감정 처리가 아주 좋은데? 연기 아니면 실제야? 저거 봐, 저런 거. 분위기가 그냥 팍팍 살잖아? 야, 프라이드 이번에 아주 물건 건졌네. 월척이다, 월척. 아, 이 감독님 립서비스가 너무 화려하신 거 아닙니까? 근데 렉스는 왔다 갔나요? 렉스는 스케줄이 밀려서 아마 못 올걸? 네. 수고하세요.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. 시간 되지? 렉스 후속곡 쇼케이스 할 거야. 그때 뮤직비디오 시사회 하면서 정희수 씨도 같이 소개할 예정이니까 준비해. 질문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뭐 미리 예상해서 연습도 좀 하고 잘 차려입고. 네, 알겠습니다. 저 그리고 또 잘 빠졌다면서 뮤직비디오가. 받으라는데요. 가수요 아니면? 가수요. 실례지만 누구 코디? 저요, 재호 씨요. 다음 주에 가수 렉스 후속곡 쇼케이스가 있어요. 제가 거기 뮤직비디오 파트너예요. 여보세요? 나 S샵의 장인데 이번 렉스 뮤직비디오 파트너 말이야. 이름이 정희수요. 정희수 씨라는데 맞아? 확실해? 알았어. 아참, 저번에 갖다 주는 말이야. 장식 하나 떨어진 거 알지? 그러면 안 되지. 제대로 해서 갖다 줘야지. 아, 이 라인 저쪽에서 봐주시겠어요? 이쪽은 신상품이라서 안 되거든요. 구두는 못 구했어. 드레스에다 지금 내고 두면 이상하겠지? 아니, 드레스가 기니까 신발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. 만종 오빠한테 갑을 좀 받을까? 아무래도 새로 사야겠어. 갑을 되지? 아니, 드레스 입으면 안 보인다니까. 아, 뭘 그까지 껏 한두 시간 신을 걸 새로 사기까지 해. 그깟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, 지금. 나 내일 쇼케이스에서 데뷔하는 거야. 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?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서 그래? 넌 지금 좋냐 그래서? 무슨 말이야 갑자기? 넌 뭔가... 야, 희수야, 너 지금 너무 초조해. 예민하고. 너무나 바라던 일이니까. 그래도 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게나 바라던 거니까 특히나 더더욱. 그래서 넌 즐겁냐? 백댄서라서? 야, 엄마, 백이 아니라 댄서. 백댄서야. 니들이 아무리 댄서라고 우겨도 사람들 눈에는 백댄서라고. 그래도 즐겁니? 야, 정희수. 무대 뒤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가수들 배경이나 해주는 게 그렇게도 좋냐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지금? 그러니까 넌 곧 죽어도 앞에 서야겠다 그거 아니야? 그래! 이거 직업이니까! 취미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! 그런 애가 어떻게 용케 나랑은 잘 만나줬다 너. 우리 집 그 꼬진 데서 어떻게 살았냐 이제까지. 연습실 그 냄새나는 데서 어떻게 버텼고 이건 어떻게 타고 다녔냐? 창피했을 텐데. 솔직히 좀 그랬어. 니네 집도 그렇고 연습실도 그렇고 트럭도 다 참을 수 있는데 특히 네가 좀 그랬어. 별다른 생각 없이 댄서에 만족하고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잖아 너.